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미키 수입니다. 오우야. 저는 미키 광수의 아픈 손가락 예예예예윤이 엄마 88 대장 박수아입니다. 대장 내시경이나 자주 봐도 무슨 대장이야 대장이기. 아 이게 유튜버로서 준비 안 된 게 뭐야 로고가 너무 많잖아 이거. 눈 아프다고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데상트지. 또 100% 데상트 그 1번 건데 왜 입냐고 댓글 사는 사람 분명히 생긴다. 청계를 잘한 게 있더라도 뭐가 걸리면은 악플 쓰는 데가 이제 유튜버 세계거든. 시작도 전에 이렇게 악플을 받는다고? 이게 뭔지 하면 이제 기선제압이지. 지금은 이제 TV조선 엄마의 봄날이라고 이제 교양 프로인데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일일 매니저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매니저인데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잠 들겠다고 씨. 이럴 거면 나 혼자서 가는 게 낫지. 아 똥견이다 진짜. 똥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의리 없고 멍청하고 10년을 잘해줘도 지금 당장 술 한잔 사주는 사람한테 이제 쫓아가는 요런 이제 후배들을 보고 제가 이제 똥견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진돗견은 충성심 있고 고마움을 잘 알고 구름이 째깍째깍 나오고 미리미리 준비 딱딱딱 해놓고 캠핑카 토크쇼 그 다음에 나무미키 응신소 요거를 이제 자기가 MC를 보겠다고 내 버전은 없지 않냐. 이제 내가 이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장거리 운전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차피 우리 둘이서 얘기를 하느니 심심해서 터는데 내가 오빠의 그 두 가지를 다 봤어. 사람들이 이제 오빠를 털고 싶어 한단 말이지. 자 너가 봤을 때는 미키 형수 채널이 더 재밌어 나무 미키 형신소가 더 재밌어? 개인적으로 둘 다 재미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나는 흥신소. 이제 좀 더 자극적이고 매콤한 맛이 나. 누구 편이 좀 매콤했어? 그 최근에 직맨. 굉장히 매콤했고.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 스테로이드 사용 뭐 이런 거. 알지 알지 왜 몰라. 그러니까 이거잖아. 여잔데 누가 봐도 쟤는 가슴 수술을 한 가슴이야. 근데 이제 자기 입으로는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 보면 했다 안 했다. 그게 그 말 아니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현역 때는 나는 약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말을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이제 약한 몸이다. 이제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거든. 제가 아주 그 여러분들이 미키가 맨날 다른 사람 후두려 패고 까고 놀리고 볼 때마다 저 미키는 누가 까냐. 자 내가 깔 때마다 단양끼리끼리의 인기는 좋아지고 황철순 형 봐봐 원래 악플이 드글드글했던 사람인데 들어가면 선불밖에 없어. 그럼 오빠도 이번에 악플이 앞전에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선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봤을 때 오빠가 악플이 많은 편 같아? 예전에는 많았어. 어떤 악플을 좀 많이 봤어? 뭐 이제 깡패 같다, 여자 때리게 생겼다, 술 잘 먹을 것 같다, 담배 필 것 같다. 그건 악플이 아니지. 내가 뭐 어떤 걸 안 했는데 추측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잖아. 이미지가 안 좋았다 그거지. 악플보다는. 이제 제가 가장 측근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아주 매콤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는데 이거 미리 지금 여기다가 확인해.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걷어내거나 편집 통편집 아니면 이거 아 이거 재미없어 이거 안 올릴 거야. 자, 해 안 해? 안 하겠습니다. 확실해? 공정성 있게 본인이 편집하기 때문에 왠지 본인 예민한 부분은 다 잘라낼 것 같단 말이지. 요거 다음에 바로 안녕하세요! 예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나오겠지. 그 굉장히 우리가 촌에 살았잖아. 근데 집에는 사실 뭐 오빠를 밀어줄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서울 가가지고 개그맨을 할 생각을 했는지. 아 중학교 지나고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해서 우리가 일찍 떨어져 살았잖아.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지. 그래서 뭐 형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같이 살 시간은 얼마 안 돼. 중학교 때까지만 이제 살부터서 살았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남처럼 살았잖아. 이제 처음에 개그맨 하러 서울 올라간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 된다 생각했어? 아니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 사실 갔는지도 몰랐어. 아니 서울에 학교를 간 줄 알았지. 거기서 뭐라고 다니는지는 모르지. 아니 뻔뻔 개그쇼라든지 이런 거 맞아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든지 맞아 사실 근데 이게 보는 게 쉽지 않아. 가족이 TV에 나와가지고 처음 그것도 방송물을 먹기 전이잖아. 나와서 뭐 하는데 근데 기억나. 나 도끼비 들고 나와가지고 머리 그 동료비 오빠랑 이러는 거 잘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지.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뭐 어딜 가냐 뭐 대학교를 어디 가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 고등학교 갔는데 그 고등학교는
시골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다 모인 학교야. 맞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 무조건 서울로 가라. 아이들이 좀 사고가 트인 애들이 그 시골에 많았고, 스파르타식 고등학교 암기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암기로는 그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먹혔는데, 이제 학교가 엘리트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수학 앞에 이제 뭐 공식이나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다 공부하고 왔지 애들 예! 연습 문제부터 푸는 거야. 바로 최고난이도로 꼬인 문제부터 푸니까 그거 따라갈 수가 있나. 나는 이제 공식 하나 외워서 왔는데 스파르타식이야. 그 사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출신의 건달 같은 애를 사감으로 배치를 해. 애들이 그 못 가불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만 한 애가 몽댕이 이만한 거 들고 쉬는 시간 말고 화장실 가거나 이제 뭐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이런 애들이 걸린다면 막 두들겨 패는 거지. 독서실을 쓰는데 거기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수업 끝나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무조건 앉아. 엉덩이에 종기가 씨. 아니 그래서 그때 그 기숙사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나는 안 뛰어내렸고 줄 묶어서 가스배관 타고 도망 나가서 PC방으로 이제 도망가고. 그 내 기억에는 오빠가 누가 뛰어내려서 발목? 내 친구가 발 깁스했다고. 내 친구가 운동신경이 있는 애들이 이제 그 가스배관 타고 내려가서 PC방으로 가서 게임하고 다시 이제 끝날 때쯤에 올라오고 이걸 하는데, 거기 운동신경 안 좋은 애가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됐는데 애들이 아 씨발 존나 걸리면 우리 다 걸리는데 니 못 내려가. 니는 운동신경해. 근데 걔가 이제 하다가 거기서 뭐 하다가 못 버티고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발바닥이 다 까졌어. 그 시멘가닥에 슬리퍼 신고 뛰어내리니까 다른 애들이 이제 걔 걱정은 안 하고 다친 걱정은 안 하고 니 때문에 다 걸렸다고 사과한 사람이 많네. 박 알아. 안 X이니가 야씨 니 때문에 우리 다 좆됐다 씨 하면서 그 발바닥 까진 애를 우리가 다시 엉덩이를 막 밀어가지고 3층으로 다시 올려보냈었지. 가스벨가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라니까. 걸렸으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았겠어. 진짜 나만 했다니까. 아 김천의 하마야. 하마 한국 저기 슬리퍼를 보니까 히포를 신고 있더라고.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힘을 썼던 선배더라고. 거기서 영어 듣기 평가책을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었었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척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정형돈 형이 라디오에서 얘기하던 말이 나한테 사람한테 웃음도 줄 수 있고 나도 즐겁게 일을 하고 연예인들이 다 내 친구가 되고 의사나 판사나 검사는 일을 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만 상대를 하는데 우리는 행사장을 가면 다 웃으려고 준비해 있고 공연장을 가도 웃으려고 준비한 사람, 밝은 사람, 분위기가 화개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니까 나도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이러면 빵빵 터지는데 어? 나 저게 진짜 좋겠다. 나는 개그맨 돼서 뜨는 게 꿈이 아니었다니까. 아 누구를 웃기는 게? 아니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야. 개그를 해서 돈을 버는 게 꿈이었다니까. 직업이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20살 때부터 꿈을 이룬 거지. 지금 너무 거니까. 행복해 그래서? 이 삶이? 그렇지. 다시 태어나면 또 할 거야? 다시 태어나면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 황철순 씨처럼? 바디빌딩은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올림픽 종목에도 안 돼 있고 축구는 뭐 3대0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 골 넣고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는데 드라마틱한 그런 게 안 나오잖아. 자기 얘기하니까 이렇게 신나는데 그동안 말을 못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역량이 단양 띠리띠리나 부호형이나 자기 말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질문을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MC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개그맨이 된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인 것 같아. 지금 오빠가 개그맨이 됐으니까 그 전에 어릴 때 했던 행동이 그래 이 새끼 개그맨 되려고 극했네 싱거웠네 뭐. 그래서 보면은 오빠가 날 굉장히 고문을 많이 했어.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 따닥이 전기칩, 그 따닥이 전기칩을 어디서 구했는지 온 사람을 다 찢고 다녀. 학교 불려간 거 기억나죠? 선생님 옛날에 그 선생님 책상 있죠? 철제 책상. 그 밑에 저 그 쉬는 시간에 기어들어와서 선생님 그 다리를 찢어가지고 그때 내가서 따닥이로 다리 찢어서 엄마 불려갔죠. 나 기억 안 나는데.
있어요. 진짜? 어, 있어. 예,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몰카 딱딱해서 띠리띠리 형 놀래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장난기가 그때도 많았다. 가득했는데 그걸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찢은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엄마 호출했지. 그 광수가 너무 장난기가 심하고 그 성적표도 적혀 있는 거 알지? 생활기록부에도 커서 뭐가 늘는지 점점 생기부에 보면은 애가 산만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 이런 얘기야. 집중력 떨어진다는 잘못했지. 유튜브 찍을 때는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해.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 남 놀리는 거, 남 놀리고 괴롭히는 데만 집중을 하고 공부 시간이나 이럴 때 계속 뭐 딴짓. 그리고 책을 하도 이걸로 돌려가지고 책 구멍을 다 내는 거야. 아, 책이 이거 돌리는 거 아시죠? 학교 때. 근데 더 웃긴 거는 진짜 노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게 노력형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돌리면 못하면 뭐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거가 안 됐던 거야. 손가락으로 처음에 돌리는 게. 그래서 거기에 송곳을 뚫어가지고 책 가운데다가 송곳으로 연습을 해서 그거를 감을 익힌 다음에 책이 이만큼 벌어져요. 그러면 책이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 손을 넣고 연습을 해서 했는데 난 아직도 기억나. 공부를 안 하는데 교과서는 다 몇 권씩 돼, 똑같은 게. 근데 다 이거야. 다 구멍에서 송곳으로.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노력형이 뭐냐, 정말 사소한 건데 손가락 이렇게 붙는 거 알지? 아, 이렇게 이거 이거 이게 오빠가 안 됐어. 나처럼 나도 안 되는데 안 됐어. 근데 이게 붙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잘 때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 감고 자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다음날 아침까지. 아, 이거 기억난다. 이제 이거 되잖아. 하려고 그게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노력형으로 내더란 말이지. 그때도 몰라서 미친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뭐에 하나 꼽혀서 하겠다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였던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날 좀 괴롭힌 거를 얘기를 하자면 내 혓바닥에 건전지로 찢은 이거입니다. 그거 로켓 동그란 건전지 아니고 조종용 그 미니카 전학생 거 네모난 거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이상한 맛 난다. 야 이게 이거 대봐 이거. 어? 맛? 이거 이상한 맛 난다. 눈 감고 혀를 내밀라 그랬어. 근데 입에 먹을 거 넣어주든지. 보통은 알 텐데 하도 그런 거에 많이 당하니까 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야. 혀에다가 건전지 두 개를 갖다 댔는데 진짜 그거 쇠만 알지. 찌릿하고 그러면서 뭐 전기가 남아있네 이러면서 갔나? 아, 그때도 유튜브 몰카를 이미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었네. 그게 나였어. 아.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합기도 좀 배워가지고 어버치기 이런 거 배워오면은 미안하지 그래도 나는 요대기 이불 하나는 깔아주더라. 거기다가 계속 엎어쳐가지고 그거 나한테 연습한 거야 다. 그날 배우고 오면 그날 하루 종일 나를 엎어치게 하는 거야. 그거 외에도 많죠. 뭐 맨날 심부름 시키는 거. 근데 더 웃긴 거는 심부름을 왜 시키냐. 물론 이제 귀찮아서 셔틀도 있지만 그 심부름 갔다 오는 나를 놀래키려고 15분을 기다리고 있어. 아파트에서. 심지어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9층에서 내가 오는 거를 동선 확인을 다 해 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 다 해. 그리고 내가 누르고 이제 올라오는 것까지 한 다음에 숨어있지.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나오면은 정확하게 날 놀래켜서 약간 반 기절시켜. 그리고 저 들어가 좋아가지고. 지금이랑 똑같네? 똑같아. 단디 오빠 역할이 원래는 나였어. 내 포지션이었는데 뺏긴 거야 지금. 와. 그래서 내가 노이로즈가 생긴 게 계속 뒤를 이렇게 보는 습관이 생겨. 샴푸 머리 감다가도 방에 앉아있다가도 장롱에 한 40분 정도 내가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밖에서 당기고 불 끄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귀신 나올 것처럼 이상한 또 효과음 도네. 대박. 쿵 슬 없다. 아 하지마 문 열어줘 제발. 쿵 슬 없다. 쿵 슬 있네. 아 진짜 짜증나 지금 들어도. 이건 무슨 귀신책에 있었어 뭐 요코하마에. 와 지금 나도 소름 돋는 게 지금 유튜브 뭐 사람 놀리고 장난치는 게 이미 단련이 돼 있었네 내가 진짜. 어릴 때 혹시 그것도 내가 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무조건. 또 그냥 하면 안 돼. 지나가다가 오 야 저 개 뭐야 와 이러고 바로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때는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죽는 척 하면서 뒤로 살짝 빠져서 싹 따라가면서 종아리에 아우! 이러면 이제 그런 거 플러스 뭐 빗자루 이런 거. 빗자루는 또 뭐야? 내가 뭐 이렇게 낮잠을 자던가 빗자루 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콧구멍 눈구멍 콧구멍에 이제 이렇게 계속 오빠가 이제 우차사방 나왔어. 그때는 어땠어? 아 이제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오빠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차사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글 적어놓고 그날 TV를 틀어서 이제 챙겨봤지. 그때 당시에는 뭐 다시 보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했지. 그때가 전성기였잖아.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었어? 그래? 오빠가 나 미키 강수다 이러면 뭐 그냥 신기해하는 정도인데 외모적으로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얼굴을 아니어서 와 오빠 막 너무 좋겠다 막 이런 건 아니 야 막 이러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어제 봤어 뭐 그때는 학교 오면은 무조건 어제 우차서 봤어 어제 그거 봤어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 중에 오빠를 좋아했던 사람은 없어? 없어 한 명은 있겠지 한 명도 없어 뭐 담비라든지 아니 한 명도 은지라든지 친구 중에 한 명도 없어? 아니야 다 안 좋아해 진아라든지 아 뭐래 예은이의 이제 탄생과 함께 우리 세 명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다 예은이가 응아하고 삼촌 뭐 입에 주면서 이제 손 먹고 요런 게 이제 폭발이 되면서 SNS의 시대가 도래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예은이가 오빠한테 진짜 거의 1티어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전에 오빠의 이미지는 뭐 코빅에서 생긴 건달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이미지였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건 본인도 알잖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착하게 생긴 사람은 악역을 시키고 내가 인기 끌려고 착한 역할을 하면 다 죽는 길이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인기를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프로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지 나도 이제 우차사 할 때 하마하고 아기 역할하고 뭐 드세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 생계형 건달이나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 양배차한테 건달 역할을 시키고 내가 뭐 선량한 시민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 봐 이제 여기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덩치가 오빠가 크다고 해서 위화감이 드는 게 아니야 덩치는 누구도 클 수 있어 뭐 그 김준현 씨도 그렇고 이렇게 뚱뚱하고 덩치 큰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거를 떠나서 오빠는 이제 말투나 외모에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화감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본인은 몰라? 본인만 몰라? 똑같이 데프콘이 이티를 입고 있다고 해서 오, 저 사람 무서워 이 느낌이 들릴까? 안 들지? 근데 오빠가 입으면 든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나오는 그게 있어 그리고 생계형 건달 할 때 진짜 무서웠던 건 뭐냐면 연기로 하면은 그게 연기 같은데 오빠는 실전이었다니까? 네. 네가 지금 나 소문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세금 받으러 왔어 아, 테이블에 발을 올리시면 안 돼요? 발 올리지 말라고요 진짜 100%처럼 그게 느껴져서 그게 연기를 나는 제일 잘하는 게 그렇지 생활 연기 연기에서도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와 연기 잘한다가 아니라 쟤 진짜 저 사람 같은데가 진짜 연기 잘하는데 나도 이제 연기를 뭐 이렇게 뭐 할 때 그때 우차사 때는 다 애기 역할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잉잉잉 뭐 이러면은 이제 멜롱멜롱 이러면 그때 그게 대세였고 거짓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트인 거지 인기를 끌기보다는 진짜 무대에서 뭘 하더라도 이제 진짜 그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우차사 때 다른 코너에 이제 내가 잠깐 지나가는 역할로 건달이 했는데 거기에 있던 선배랑 PD가 야 이거 연기가 아니라 이거 진짜 깡패 같은데 와 산다 이러더라고 이게 개그가 그렇게 맛이 산다 재밌는 개그가 아닌데 네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게 산다 그때 이제 내가 뭐 연기 학원이나 내 그 연극 학과를 나온 게 아니잖아 내가 연기를 잘하는지 처음 한 거야 그리고 너무 편해 대본을 한 번만 보고 가서 이게 막 내 마음대로 이제 사람들이 다 잘한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뭐 스케치 코미디 촬영하고 왔거든 마 코털이 털보 예 닐로 와봐라 이거 실제 같은데 와 너 연기 어디 배웠어 나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잘한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장인 정신인 거지 여기서 내가 해서 뭐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또 몰라 나 영화에서는 뭐 인기 끄는 이거 필요 없잖아 리얼해야 되잖아 터질 수도 있다니까 이거는
아 근데 개그맨 중에서 어. 그 깡패는 1등이야. 그건 독보적이야. 이런 이미지에서 사실 남자들만 좋아하는 개그맨이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여자들은 대부분 뭐야? 막 극혐하는 스타일인데 어. 이제 본인이 그런 거를 키티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희석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못하게 하려고. 근데도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아서 그냥 어머 뭐 등치 큰 사람이 약간 키티 뭐 어, 막 오타쿠인가? 막 약간 이랬는데 예은이로 이제 삼촌이라는 이미지를 덮박을 쳐서 어. 아이로 이제 아주 아름답게 비하가 되면서 아, 막 결혼하고 싶은 뭐 이런 느낌으로 아주 90% 희석이 됐죠.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예은이랑 같이 이렇게 뭘 하면서 어. 아줌마 팬들이나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늘었어. 어, 그래서 유튜브는 98% 남자거든. 어.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40% 정도는 여자야. 어. 어, 나를 보시는 분들이. 근데 실제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아 그전에는 막 진짜 꼴도 보기 싫었겠는데 뭐 애기랑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고 나는 웃겨주려고 그 역할에 웃겨주려고 그냥 싫다 그랬어. 어. 막 아우 막 뭐 미아감 들고 진짜 막 어,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갑가을이 통쾌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갑가을이 대박 칠 수 있었던 거야. 양배차가 깡패 역할을 했어 이렇게 탕 상대방이 그렇게 됐으면 그 통쾌한 맛이 없었을 아, 거야. 인정해. 예은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호감도가 상승하고 어. 이미지 세탁을 굉장히 잘했다. 그렇지. 키드갱 돼버린 걸 키드갱. 애기를 납치한 그 뭐 마피아 같은 어. 영화가 있잖아. 그래서 뚱뚱한 애가 막 애기한테 점 물리고 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희석이 되는데 어. 뭐 그 효과가 있었지. 어쨌든 예은이는 내가 그래서 했지. 오빠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 신이 보내줬다. 예은이한테 그 피가 좀 간 것 같아. 그 탤런트 예능 키가 잘 되면 오빠처럼 인스타 스타나 연예인이 되는 거고 잘못 생각하면은 팝콘 TV. 아 진짜 예은이가 나는 한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 사람들이 쉽게 짜내는 것 같지만 이거를 짜내고 만들고 편집하고 꾸준함이 있어야 되거든.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오빠는 그거는 타고났어. 그러니까 남들이 뭐 진짜로 안 되는 사람이 하면 거의 공부하듯이 오빠가 암기하듯이 어. 해야 되는데 그냥 타고난 거야. 그래서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고 소스가 고갈이 아. 안 된다고. 그냥 자연생성이 돼. 아. 뜨고 나면 또 생성이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어.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노력은 당연히 들어가지. 어. 근데 이제 기본 타고나는 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다. 어, 힘들지는 않다. 어떤 새언니가 왔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새언니를 볼 수 있는 거는 어. 결혼식 때 딱 한 번뿐일 것 같고. 이유는 뭐야? 안 들고 오겠지 오빠가. 집이 이제 별로 안 들고 오고 싶어서. 엄마 저러지 나 이러지. 결혼식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당일에 잠깐 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 그 뒤로는 내가 봤을 때 영 볼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와도 감사하지. 사실 오빠를 감당하고 살아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볼 일 없으니까. 저도 볼 일이 없고 저희 엄마는 더더욱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둘이서 행복하게 사시고 때때로 용돈이나 좀 보내주시고 애들 장난감이나 좀 보내주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올 필요 없어요. 최고지 않아? 최고의 그 신우이지. 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플러스 지금 실세 굉장히 이제 큰 소리를 못 낸다. 나한테만 계속 가엄치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보면은 아들은 잘났다 좀 섭섭하지. 어. 왜냐면 나는 잔잔바리로 해줬거든. 어. 나 엄마 그 환갑 때 어. 이거 목걸이랑 귀걸이랑 막 금 이렇게 풀세트 해주고 어. 이런 거 했어. 어. 예전에 용돈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어. 근데 그런 거는 문대간대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어 광수가 이렇게 한 게 아유 이거 우리 광수 돈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엄마 아이고 우리 광수 엄마 이거. 그래서 쓸 때 막 천만 원 기억에 남게 있잖아. 시원하게 차 한 대. 맞아. 어. 그런 거는 남는데 쓸 때 시원하게 써야지. 헌수형 그 축의금 200만 원 이렇게 쓸 때 있잖아. 시원하게 쓰잖아. 용진이 축의금 100, 부호형 100, 개미할기형 100 쓸 때 이제 나는 또 시원하게 써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100, 200,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기억에 남지 50, 60, 70은 기억이 잘 안 남는다 이거. 그게 또 성인 표시인 거고 돈이 다가 아니지만 용치료라고 하지. 예은이 태어났을 때도 바로 100 시원하게 줬잖아. 그 기억나지? 근데 30 주고 이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혹시 예산 알 수 있을 때 얼마 줬어? 그건
울면 나도 기억이 안 나. 한 30 젖는다 보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봐봐, 이렇잖아. 1일 매니저로 해가지고 지금 용돈 준다고. 너 얼마 받고 싶어? 아, 뭐 그래도 최저시급 만 원은 쳐줘야 되지 않나? 12시간 일하면 이제 12만 원은 하루 반 출장이니까. 경비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한 20은 줘야 되지 않을까? 20? 운전은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20이라고? 아니, 본인 촬영 가는데 매니저인데 본인이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전하고? 아니 제주도에 차를 갖다 놓으니까 이게 불편해. 차를 하나 또 더 사야 되겠어. 아, 나는 30 주려고 그랬는데 20만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이런 게 타고 나는 이런 게 진짜 밉상이잖아.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